정말 너야? 나 세상에.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가 뭔지 모두들 얘기했어. 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난 그저 네가 깨어날 거라 믿었어. 다시 예전처럼 평소처럼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바뀌었어. 난 네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얘기할 게 많아. 정말로 많다고. 미나야. 오, 멋있성. 미나야, 미나야.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미나야,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곳 말고 더 괜찮은 곳에서 만났어야 됐는데. 너 혹시 이 세계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아니지? 그날 학교에서 시험 중에 네가 그냥 픽하고 쓰러졌었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수 상태고. 지금 넌 세화병원에 있어. 내 말은 진짜 세화병원 말이야.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모르시니까. 잠깐, 그게 언제적 얘기야? 3주 조금 안 됐어.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미나야, 너한테는 3주였지만 나에게는 몇 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어. 몇 년? 그게 진짜야?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 그동안 난 병원 침대에 누워있기는커녕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남아야 했어. 예술이가 말해줬어. 여기가 무슨 평행세계라고 하던데. 처음엔 그 말을 정말 못 믿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정말. 이제는 알지만 아직도 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야 하는지 난 모르겠어. 걔가 말해준 건 모두 사실이야. 여긴 다른 법칙이 적용된 세상이지. 난 오래된 렐릭을 줍는 바람에 여기로 떨어졌어. 실수로 그걸 작동시켜버린 거지. 나도 너처럼 여기 올 생각은 전혀 없었어. 또 너처럼 모든 걸 힘겹게 배워나갔어. 렐릭? 그게 어떤 건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목걸이 같은 건데 송 선생님 닮은 사진이 들어있었어. 네가 쥐고 있었던 목걸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틴 거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지. 학교를 탈출한 다음 날, 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처를 만들었어. 경찰서에 있는 보안실도 그중 하나야. 그림자들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버티면서 체득한 습관들은 이제 거의 본능 수준이야. 그때 렐릭을 갖고 있었다면 왜 여기 갇혀버린 거야? 렐릭은 변덕스러운 물건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여기 갇히게 되지. 물론 그걸 써서 돌아갈 수도 있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말이야. 렐릭을 써서 돌아갈 때는 진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바람을 가져야 해. 그때 나는 한번 망설이는 바람에 여기 계속 갇혀버린 거고. 학교에서 오토바이 타고 날 구해줬던 사람 너였지? 그랬을지도. 오늘 밤 학교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였었어. 살펴보러 들어간 순간 어떤 남자가 날 덮쳤지. 그 사람 혹시 형배였어? 세호 말로는 유령 자경단원들이 널 죽이려 한다던데. 맞아.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유령 자경단원을 믿지 않아. 뭐 행운인 건지 증오의 자매가 그 사람을 먼저 덮쳤고, 난그 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도망쳤어. 그럼 오늘 밤 내내 전화를 건 사람도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네. 하지만 왜 비밀로 한 거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었잖아. 그럴 순 없었어. 나로 인해 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 나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널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고집을 잊고 있었네. 그만둬.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넌 참 많이 바뀌었네.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호가 나한테서 나머지 렐릭을 뺏어서 세화 고등학교로 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친구의 자미한테 사진과 목걸이가 둘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걸 갖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인데.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렐릭뿐이야. 그럼 걔네가 그걸 쓰기 전에 막아야지. 그래야겠어. 넌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영호야. 문이 꿈쩍도 안 해. 최영호, 너 지금 뭐해? 미나야, 증호의 자매와 세호는 너무 위험해. 내가 렐릭을 가져올게. 가져오면 같이 나가자. 이거 열어. 나도 도울 수 있다고. 미안. 이해해라. 갑자기 목소리 왜 이래? 미안. 이해해라. 너까지 이런 위험한 끌어들일 수 없어. 이따 보자. 최영호. 야! 목소리를 한 톤으로 좀 유지를 해주셔야지. 미안. 이따 보자. 이제 어디 가야 돼? 나가는 방법 찾기. 저걸 이제 확연하게 보여. 좋을 리가 없는 징조인데 어서 방에서 나가야 해. 전화 거기 사람 없나? 찬스! 찬스! 찬스 잊고 있었어! 전화 좀 받아요, 찬스! 여보세요? 이젠 유령 자경단을 믿을 순 없어. 그래도 날 꺼내줄 수 있는 건 이 사람뿐일지도. 지금 전화가 되는 게 선생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 근처인데요. 찬스 씨, 제가 병원 어딘가에 갇혔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좀 걸릴지 몰라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강민수는 죽었잖아. 안 받나? 안 받고. 전화 좀 받았지, 영호. 한예솔. 미나니? 지금은 전화받기 힘든 상황이야. 세호 얘기가 사실이라면, 신부께서 답을 얻지 못한 이유가 진짜 그거라면, 이렇게 된 거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병원에서 빨리 빠져나와. 빠져나온 뒤에 연락 줘. 쟤는 다 시킬 거 다 시켜놓고. 미네 양,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쩌다 피클 안에 있는 거예요? 피클이요? 아, 그 어려운 상황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죄송해요. 그건 영어식 표현이었어요. 아, 왜 피클인지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나저나 여기서 볼 일은 다 본 건가요? 네, 여기서 빨리 나갔죠. 알았어요. 나가는 길이 좀 복잡할 거예요. 일단 밖에서 설명하죠. 이미 시간은 촉박해요. 증오의 자매가 곧 피해 의식을 시작할 거예요. 세호는 렐릭으로 영호를 학교로 유인할 계획일 테죠. 미나, 어떻게 해서든 사악한 자매를 저주해야 돼요. 그런데 찬스 씨,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전 이미 유령 자경단을 못 믿겠어요. 세호가 영호한테 자경단이 뭘 하려 했는지 말해줬거든요. 영호는 제 친구고 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만약 싫으시다면 여기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수도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이고 거긴 온통 미친 그림자들이 득실거리는데 만약에 미나 양이 거길 가겠다면 지금부터 서로의 입장차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도움 없이는 새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 지금까지 혼자 해왔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혼외시면도 없고 유일한 길은 미친 그림자들 천지예요. 뚫고 갈 방법을 아는 건 저뿐이고요. 봐봐요. 증오의 재물을 쳐줘야 되는 목표는 우리 모두 같아요. 하실 건가요? 하지만 영화 근처에는 다가가지도 마세요. 좋아요. 출발합시다. 여기가 유일한 길이에요. 저걸 어떻게 뚫고 가죠? 방법은요? 장미 씨는 험백향이 유용할 거라고 했죠. 어떻게요? 이 향은 미친 그림자들을 진정시켜요. 한 다발이면 뚫고 나가기에 충분할 거라고요. 핑거스 커셋 하시고 바짝 따라오세요. 겁나 맛있어. 백향이 꺼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날 수 있어요. 계속하야. 이제 다 꺼져가요. 맞아요. 향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못 버텨요. 어쩐데? 이거 어떡한데?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가 없군요. 얍! 미나, 체육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혼자 뛰어가 봐요. 찬스 씨는 어쩌고요? 저는 여기서 그림자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서 가요. 찬스 씨, 어째서? 이제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 세호와 청호의 자매를 막지 못하면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고 말아. 이상하게 조용한걸? 잠깐만 뭐야 어디가야 돼 여기 어디야 세아체육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2011년에 완공된 다용도 체육시설이다. 오, 샤워실. 무서워. 붕대를 일단 가야겠죠. 일단 가져갑시다. 에너지 채우는 게 없긴 한데 지금 500원. 와, 나 어떡하냐. 피가 두 개밖에 없어서. 세미칩을 하나 사가야 되나? 초콜릿을 하나 사가야 되나? 아, 그냥 갈까? 어차피 두 칸 있는 거. 아야! 저건 뭐야? 누군가 문을 막고 있어. 뭐야? 대박. 입 없는 섹시야?
저거 설마 아니야 제발. 드드러기. 명길이네. 하지만 저런 상태면 뭘 보지도 못하겠는걸. 아마 내가 다행인 줄 아는 거야. 이제 내 인내심도 한계야. 미나가 내 편지 읽은 거 봤지? 왜 말을 안 해? 걔가 뭐라고 했냐고. 아직도 그 편지 타령이네.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겠다. 얜 뭐야 얘. 아 어쩔 수 없이 모아야겠네. 왜 이렇게 어둡나 했다 야.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어, 이리로 가면 못 가고. 어디다 저장하지? 뭐야 진짜 방송에 500명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주무실 곳을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계신 건가요? 아이씨 어디로 가냐? 코마 3도 나왔어요? 뭐 나오면 하겠지만. 아야! 아, 이건 아니잖아. 어 미국서 인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못 먹는 거야? 아 못 먹어. 나 돈 없어. 500원밖에 없어. 야! 어 뭐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왜 지나가도 되는 거였어? 진짜. 수면제 방송을 찾다가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들어왔다고요? 그거는 제 본방 때 얘긴데 생방은 아니 게임 방송은 수면제 방송은 아닌데 나 뭐 어디 가야 돼? 체육관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 줘라. 아, 500원. 모두 잘 들어요. 증오의 자매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다들 숙지했겠죠? 실패하면 정말 큰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찬스, 혈액 쪽을 담당해 주세요. 한예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분의 혼백창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찬스. 신부님, 분할의 성수를 축성할 장소를 찾으셨나요? 성수는 신성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수는 세아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상하면서도 재밌지요. 가톨릭 성수가 코마 안에서까지 힘을 미치고 거기서만 성수를 제조할 수 있다는 거. 선녀미님, 아유 감사합니다. 성님 아직도 하고 계셔네요. 성님 주무셔야 하는데 게임 하느라 바쁘시네요.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성님은 게임의 짱이랍니다. 고맙습니다. 굳건한 신앙심과 숭고한 희생, 그리고 성인들의 자비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닐 수 있는지 배우셨겠네요. 찬스, 나 찬스에 반해버렸어. 찬스가 짱인 것 같아. 도깨비 시장이네? 여긴 기원 같은데? 바둑판들이 널려있어. 아무래도 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다. 시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있을까? 없을까? 잘못 들어왔나? 다시 나갈까? 화면 계속 끊기시면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아니면 화질을 조금 잠깐 낮춰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한번 나갔다 와보시는 걸 먼저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들어간대요? 어디로 들어간대요? 저 의식의 장소를 어쩌고 들어간대요? 배요? 좀 고프셔. 어? 들어왔나? 공간으로 갈 수 있겠는데? 뭐야 이거? 아이씨, 무슨 닌자 훈련이야 뭐야? 깨비 시장에서 병원? 아니 지금 병원이 아니라 체육관 내부로 가야 되거든요. 본관이 아니잖아. 되게 낡아 보여.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오. 누군가 야밤에 학교를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자꾸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난다. 여기가 귀신 들리는 곳인 줄 알았다면 야근 근무 따위는 지원하지도 않았다. 뭐 사실 배부른 소리지. 다른 학교들은 폭격 맞고 잿더미가 됐으니. 폭격? 폭격을 맞았다고요? 오, 오래된 교실, 오래된 교무실. 오호.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는가요? 아, 이거 일본어로 저장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오이 뭐야. 재단 덕분에 이 동네도 발전하고 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웬 발굴 작업에 시간이며 돈이며 쏟아붓고 있던데. 초반보다 지금이 더 무서워. 왠지. 뭐야? 한예솔. 우와. 오령 어디 있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것들. 다 끝났어요. 어, 박수미, 저 목걸이. 다 끝난 거예요. 난 언니 뜻에 따를 수 없어. 태조의 거울에서 뭘 본 거야? 박수미, 말해. 그래서 걔한테 칼을 줬죠?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월양을 후대에 넘겼다는 소리야? 네 책임을 회피해서? 네 책임을 피해서? 그 녀석은 네 그림자야. 그걸 막는 건 네 임무라고. 아니요. 전 그 안에 선함을 보았습니다. 우린 세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아이 또한 망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잖아요. 다음 대적월은 60년 후야. 그때까지 비축된 힘은 상상을 넘어서겠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예, 소리와 수미 씨. 대체 그건 뭐였지? 근데 그거 알아요? 얘 지금 주인공이 뭔가 챕터가 바뀔 때마다 상처가 점점 심해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전쟁통에 희생됐다. 꿈에서도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다. 가방이 엄청 낡아 보여. 뭔가 들어있는데. 저승 노잣돈 약간이랑 신분증. 박수미? 목걸이 속 사진 뒤에 쓰여있던 이름인데? 그럼 이 가방도 박수미 씨 것인가? 좀 더 살펴보자. 응? 붉은 달 월자와 소녀가 그려진 그림을 얻었다. 뭐지? 성냥... 발로 성냥을 밟나? 어, 낡은 독서실 열쇠. 찢긴 나무... 그림. 박미나에게. 모퉁이에 뭐가 적혀있는데? 박미나에게? 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저장 못해? 저장하는 데 없어? 일단 먹자. 오래된 교무실로 가면 되나? 오래된 교실이야, 교무실이야. 아까 내가 먹은 게. 낡은 도서실? 낡은 도서실이 어디야? 어디야? 낡은 도서실이. 야! 아이,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월, 저기로 가야 되나? 오래된 교무실로 해서 가면
되나? 아, 또 저장을 일단 3번에다가 어디 책모양? 책모양은 다 있잖아. 오래된 교실에도 다 있는데요? 오래된 교무실, 교실. 근데 잠깐만. 죽어. 여기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여기고. 일단 다시 올라가 봅시다. 문 열어. 여기 왔던데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송세란님 감사합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캐비넷에 피로 물들었어요. 이거? 아 이거? 잠겼어요. 아 아쉽게도 잠겼어요. 다 있겠지? 낡은 도서실 열쇠인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달월과 소녀 그림 사이에 X 표시가 있다. 화장실 가는 거요? 아, 조금 으스스하긴 한데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아. 괜찮아요. 불 다 들어오는데 뭐. 일단 올라가 볼까? 야, 진짜 야 뭐야 이게 뭐냐 야. 이게 뭐냐? 너무하네 진짜. 다구리를 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올라가서 지나가.
두 마리나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100점 만점에 100점. 아이고 이금희님 잠이 감사합니다. 와서 결말 궁금한데 못 볼 것 같아요. 요. 좀 전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잠이 다시 올 수 있죠.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게임 방송은 나중에 제가 다시 보기로 올려놓을게요. 아니 피통도 얼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잖아. 양쪽에서 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여기 아니잖아. 분명히 여긴 것 같은데. 아 또 왔어. 내려가. 나 불도 껐다. 야 이거 키고 가. 아이 진짜. 피통 없애는 건 너무했어.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야! 야 피통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뭐 서빙됐어요 뭐야. 내일 깔아서 깨야겠다. 암 걸렸다 이거죠 지금. 암 걸려서 못 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방송 보고 깔아서 하시면 또 게임사에 도움 되겠죠. 잠겼고. 아 진짜. 잠깐만. 대박이다. 자, 다시 집중. 할 수 있어. 가자. 끝내자. 올라가서 키고 가자. 오케이. 한 놈 해치웠고 여기 아니고 잠겼고. 오케이. 진작에 이걸로 할걸. 으쨔. 자 없애. 없애. 야 수상한 쪽지. 여긴 병원인데. 봤어. 뭐야 못 가? 아 여기서 내려가서 저장하고 4에 저장하자. 못 가? 또 내려가야 돼? 어이 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뭔데? 바닥이 엄청 끈적해. 이러면 달려도 금방 따라잡히고 말 거야. 조용히 숨어서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아. 가끔 숨어. 왜 또 오세요? 쫄린다. 뭐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난 죽는 거야. 미나야 하고 부르는 거지. 한 번만 틀려도 이거 끝장이라고 나는. 어서 오세요. 주인공 이름이 미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 찾는 거지. 미나야. 미나야. 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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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저장해, 4번에 저장해. 오야, 문이 부서지겠어. 숨을 때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야 이거? 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오, 뭐 있어, 뭐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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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뭔가 나타났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거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거울이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붉은 달빛. 혹시 수미 씨,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당신이죠? 제가 이걸 갖길 원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게 유령 자경단이 찾던 렐릭일까? 월향을 얻었다. 다 죽었어 이제. 여기 저장도 못해? 나였어. 이것으로 올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지. 예술?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세화재단은 태조의 거울을 오랫동안 굳게 잠가놓고 보관해왔어. 꼭 필요할 때를 위해서. 드디어 때가 되었고 네가 여기에 이끌려온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거울은 1082여 년 전 마지막 황후가 남긴 강력한 주술적 유물이야. 그게 어떤 힘인지는 이미 봤겠지? 환상... 거울에서 환상을 봤어. 목걸이 속 사진의 여자애가 거기 서 있었고. 몇몇은 그 아이를 유령 자견 단장이라고 불러. 나는 박수미라고 부르고, 그리고 대부분은 세화 재단장이라고 알고 있지. 너도 얼굴은 봤을 거야. 뭐? 그분은 이미 80이 넘으신 분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난 거기서 너도 같이 봤는데? 사진 속의 여자애가 지금의 재단장님이면 너도... 미나야, 이제껏 난 수미가 태조의 거울을 통해 누구를 보았냐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왔어.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이제 풀린 거야. 수미가 줬니? 월향 말이야. 받았어. 그래, 결국 내 예상이 맞았구나. 장미가 죽었을 때 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 지금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젠 알겠어. 그 칼은 과거 박수미의 것이었듯 이젠 네 거야. 주술의 피가 흐르는 바로 네 것이지. 갑자기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주술의 피가 있다는 거야? 제발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런데 태조의 거울을 썼다고? 그건 무당의 힘을 가져야만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코마에 떨어진 건 그저 우연이 아니야. 그 증거가 바로 저 거울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너와 박수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했지. 그리고 알 수 있었던 건, 그래, 박미나. 수많은 박씨 중에 너와 수미는 같은 일가의 사람이었던 거야. 아마 네 생각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일 테지. 뭐? 아니, 재단장님이 나와 친척이란 소리야? 그렇다면 아빠라도 나한테 얘기해 줬을 텐데. 우리 집은 그분처럼 부자도 아니고 무당하고 관련도 없어. 아니, 만약이라도 그랬다면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 거야? 이유가 있었겠지. 가볍게 얘기조차 꺼내지 못할 네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의 비밀이 있겠지. 됐어, 그만해. 그런 것들이 다 모르겠고 내가 왜 네 말을 모두 다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못 믿겠어. 아깐 다 믿겠다며. 그래, 네가 숨겼던 비밀이 세호가 말해줬어. 유령 자경단이 영호를 죽이려 했다는 거. 잠깐만,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랑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난 영호를 찾으러 여기 온 거지 이런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 안녕. 아, 힘들다. 내가 왜 힘든지 알겠어. 이제 나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나 지금 풀 더빙을 하고 있잖아. 어디 가야 돼? 체육관 내부는 징하게 언제 들어간다는 소리요? 어이, 깜짝!
야, 잠깐만. 도 새끼. 아, 야, 잠깐만. 나 좀 쉬엄쉬엄 하려고 게임 방송하는 건데 왜 때문에 더 힘들죠? 그럴라고 했습니다. 초록색 불로 갈라고. 근데 왜 바로 꺼지냐고. 개자식아. 왜? 어? 쟤는 안 되는구나. 나 출혈 됐어요. 나 죽어요. 나 출혈인데요. 나 출혈 죽어요. 저거 어떻게 먹냐, 저거? 먹네? 어, 시간여행은 어땠어? 이 세계도 꽤 재밌지 않니? 다현아, 네가 사라진 뒤 얼마나 걱정했는데 여기는 왜? 나 영혼을 찾고 있지. 근데 걔 도움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체육관 안이 엄청 시끄럽던데. 영호가 체육관에 있어. 다현아, 난 영호를 도와야겠어. 제발 명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 입만큼 멍청이를 지나가고 싶다. 걔가 누굴 보고 싶었는지 알잖아. 그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나도 오는 게 있어야 뭘 돕지 않겠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또 뭘 도와주라고. 지금까지 시키는 거 다 했잖아. 지금은 이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간을 만들어. 우리에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줄게. 그래도 오늘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바뀐 것 같으니 말이야. 이제 좀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걸? 무슨 준비?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 네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여길 지나 내 흔적을 찾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어, 배고파! 죽냐? 여기서 죽냐? 깜빡 저거 꺼지면 나 출혈해서 죽냐? 먹을 거 없냐? 먹을 게 왜 하나도 없냐? 아, 나 4번 이거 있구나. 출혈 막는 거 있었고. 가 아니네. 야, 출혈 막는 거는 붕대잖아. 역시 죽는구만. 야, 피를 하나만 남겨줄 거면 먹을 거라도 좀 많이 주든가. 붕대가 없어요. 이거 봐, 또 꺼져. 어, 지 맘대로 꺼진다. 이건 또 뭐야, 얘는. 병원 가면 뭐가 있나? 이상한 방이야. 이게 뭐야? 노트맨. 박민아 형 맞지? 경사 났구만. 현실의 존재들이 왜 자꾸 여기로 넘어오는 건지 좀 말해주렴. 제 이름을 아세요? 또 뭔가 일이 생기는 건 더 이상 싫어요.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거면 도깨비한테 이름을 적어주지 말았어야지. 그건 좀 어리석었단다. 당연히 난 관심 없지만. 그래서 나간다고. 여긴 육신을 가진 자의 감각으로 알 수 있게 설계된 곳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말해주는 문으로만 나가면 돼. 어디 보자.
네가 찾아야 하는 건 왼쪽에서부터 세어서 네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 안에 있단다.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에 연결해놨거든.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찍어놔야 돼.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게 필요 없이 이 방에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면야 이 방 건너편 혼의 심연으로 들어가면 된다. 기억 다 있으면 이제 가거라.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어? 비밀의 방? 아 여기였어? 어?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어? 얘 여기 있다. 병원은요 떠나야 할 사람들 목소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래요. 야 이거 이거 못하나? 이거 못주나? 못주나 보다. 아 왼쪽에서부터 세어서. 어? 이 아저씨 뭐야? 옆에 역장 쉐이드에게 여쭤볼... 아 옆에 역장 쉐이드에게 여쭤볼까? 아까 다른 쉐이드에서 저 문을 통과하면 뭐 찾을 수 있다고 하셨죠? 아저씨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저긴 그냥 벽인데 비는 좀 있지만 무슨 문이 있다는 거니? 안 보이는 건가? 피를 추려진 문이 있을 텐데. 우와 우와. 자 어디서부터 세야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뭐야. 여긴 또 어디야? 아. 왼쪽에서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내 왼쪽에서부터 어디 뭘 세우라고? 요거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그다음에 하나, 둘. 막혔는데요? 아! 어디야? 사냥은 어땠니? 괜찮은 걸로도 잡았다던가. 곰은 못 잡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걸 잡았어. 재능이 있구먼. 취미로 한번 박쥐도 배워보지 그러냐. 이것만 세는 건가? 이건 또 뭐야? 정말 어렵군요. 빨간 문만 아닌데? 지금부터 세워서 네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문 안에 있단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럼 이게 이제 그럼 세 번째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왼쪽부터 다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또 맨 왼쪽부터? 어 뭐야 여기 같은 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데 그러면? 아까 안쪽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어 이거 뭐야? 어, 좀 자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잖아.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또 하나, 둘, 셋이잖아. 그리고 피로 칠해진 거는 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여긴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데. 그리고 쭉 달려서 여기로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저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저 묘지 같이 생긴 거. 못 간 거잖아, 지금, 그죠? 아, 숫자가 바뀌었어요? 아이, 진짜. 435죠, 435.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Sorry, sorry. 아, sorry, sorry.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새우가 나와 신부님을 여기로 데려왔지. 신부님 죄송해요. 분할의 성수를 얻었다. 여긴 어디야? 여긴 또 계속 여기야? 그럼 다시 나가면 되는겨? 이제? 여긴 어디지? 내 시민이 아까 그 교실로 이어지지가 않아.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다 된 거 아니었어? 또 해야 돼? 뭐야? 뭔데 뭔데? 설마 다 된 거잖아 아까. 된 거였잖아 여기. 저장했잖아. 그럼 이제 뭐 어쩌라는 거야?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재방송입니다. 다시 보기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일로 나가면 되나?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 가냐? 이제 다 봤냐? 뭐지? 영어를 찾는데 집중하자. 영어를 찾는데 집중하자. 몇 시야? 3시 20분이야. 와, 미쳤다. 그냥 내일 할 거야. 내가 왜 무슨 영광 보겠다고. 날 새겠는데 이러다가? 대박. 그렇다고 여기서 또 그만두기도 애매해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괜찮다 애미야.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켜낭이 돼버렸네요. 켜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금희님 얼른 주무세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이고 아이고. 비몽사몽 보다가 출근 땜시 자요. 네 얼른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해서 일찍 끝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뭐야 이거 나 아까 안 먹었었어? 지금이니? 어? 이거 아까 했잖아. 뭐야? 저장 안 하고 죽었어요? 그래요? 설마 아직도 삐졌냐? 아 그냥 해본 소리잖아. 봐봐 겨울 말이야. 뭔데 뭔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 개념 뭣? 어? 언니? 일로 안 들어왔니?
왜 안 했을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는 건 좀 미쳤네. 미쳤어.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와, 아이템 많은 거 부럽다. 와, 나 7시간 한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정말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뭘 하나. 바보가 돼버린걸. 어? 다인이랑 같이 체육 수업을 몇 번 들었었지? 다니엘 로커야, 여러 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비밀번호 뭔데? 와후. 이거 사야 돼. 되고 이거 하나 사야 돼. 그 이거 하나 사야지. 아우, 돈이 부족합니다. 일단 묶어. 묶고 우와, 바로 나를 여기서 이제 하나 샀는데 이런 식으로. 여긴 안 들어오더라 언니. 해야 되냐? 인간적으로. 아, 여기 숨을 데가 있구나. 비밀번호가 어디 있냐, 다현아. 여기는 어떤 데인가? 어떤 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체육복이든 가방이다. 86 뭐야? 아 이런 거 몰랐대. 1학년 4가치가 4교시가 체육 수업이던데? 다리실 한번 가볼까? 알게? 그럼 네가 그때 잡아놓고 있어봐. 진짜 학교 못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랬구나.